위험한 취미생활. 안녕하세요. 밤 10시면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가야 되는 여대생입니다. 저희 단짝 두 친구들은 밤마다 사진을 찍어들래요. 어떤 사진이냐면요, 지들 말로는 뭐 일종의 컨셉 사진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딱 미친 것들이에요. 평소엔 소심하고 이성적이고 조신한 이 두 친구가 밤 10시만 되면 일단 컨셉을 정해요. 오늘은 예비군 컨셉. 오늘은 압구정 까르보나라 컨셉. 까르보나라 뭐야? 압구정 사모님 몰라? 얼른 따라와서 빨리 찍어. 얼른. 이렇게 매일매일 지들끼리 컨셉을 정한 뒤. 재밌게 노네. 예, 그 괴상한 분장과 복장으로 새벽 2시까지 청주 시내를 활보하는 게 얘네들의 취미생활이에요. 시간이 시간인 만큼 그 시간엔 또 어찌나 시비 거는 사람이 많은지. 야, 너 뭐야? 너 배트맨이냐? 이 꼴이 뭐냐? 문제는 그렇게 조신하고 소심한 친구들이 분장만 하면은 그 캐릭터에 맞게 대범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붙는 사람들과 대범하게 싸우기도 하고, 또 저는 친구로서 상황을 수습해야 한답니다. 이런 일을 일주일에 세네 번씩 벌써 4년째 하고 있어요. 세네 번씩? 네. 밤마다 쏘다니니까 학점도 점점 떨어지죠. 이 기집애들 어쩌면 좋죠? 하고, 예, 사연을 분장 전 일상 모습이에요. 아, 일상? 예, 분장 전. 예쁘네. 평범하네요. 야, 예쁘네. 이쁜 건 아니야. 예쁘게 생겼다. 요즘에도 다 그래. 유인이네. 예. 근데 이제 분장을 하면은 뭐야? 저기 뭐야? 군복 입고 있어요, 군복. 얼굴이 까매. 어머. 뭐야? 배트맨은 히스레저 아닌가? 이게 뭐야? 아, 심하다. 야, 저러고 버스를 타고 다니고. 저 사진을 다 이분이 찍어주신 거예요. 네. 이 사진을. 예,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저렇게 완벽하게 사라진 분은 처음이에요. 사라졌어. 이거 보세요. 신발에 공이. 기념이야. 드릴게요. 기념이야. 드립니다. 저번에 한번 나왔을 때 그때는 특집 1주년 특집이라서 이게 없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타보고 싶네요. 네, 한 번 좀 이따 우리가 네. 그런 시간을 마련해 드릴게요. 케이는 네. 멤버도 한 번씩 타요. 야, 네. 진짜 사진 나온 것처럼 개그맨 같은 거 뭐 연예인 하고 그런가? 싶어서 아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되게 평범하고 그냥 패션 공부하긴 하는데요. 그냥 MT 때 1학년 때 억지로 선배들이 나가라고 시켜서 분장을 한번 하고 그때 막 얼굴이 자기가 안 보이니까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신났구나. 에이, 가면을 쓴 것 같은 그런 에이, 느낌. 그러니까 막 때부터 시작됐어요. 오, 청주 시내를 저러고 몇 시에 나간다고요? 10시에 나갔다 한 새벽 2시에 들어오고. 아, 낮엔 안 해요? 낮엔 절대 안 해.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봐. 아, 절대 안 해. 새벽에 하면 좀 위험한 일이 네, 많아요. 새벽에 위험하겠다. 한 번은 좀 술 취한 아저씨분이 시비를 거신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막 저희도 무섭고 하니까 그냥 막 아저씨 죄송하다고 저희가 지금 취미생활 하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저씨 들어가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득하신 한 적도 있고. 객석에, 예, 뭔가 얼굴을 가린 채. 진짜 궁금하다, 궁금해. 예, 예. 자, 우리 친구들이 지금 분장을 한 것 같은데요. 예, 한번 얼굴 보여주세요. 아이고, 와, 뭐야! 그러고 다니는 거야? 에이! 그러고 다니는 거야? 에이! 에이, 왜 그래? 오늘 특별히 저렇게 한 거죠? 네, 그나마 베스트를 뽑아서. 베스트를 뽑았어요? 네. 베스트를, 그동안 중에 베스트. 네, 근데 거의 저 정도예요. 무대로 한 번. 네, 네 분장. 아, 분장을 한 거예요? 네, 분장. 아, 분장을 한 거예요? 어머, 자기는 잘해, 잘해! 눌려! 어머, 왜들 이러니? 어머, 웬일이니? 하던 대로 하고 그러세요. 예. 평소에. 평소에. 어머,